한인 사회의 거센 반발에 로버트 케네디 학교의 우길 기벽화는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부교육감은 직접 나와 사과했습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샷길 인근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체육관 벽에 그려진 우길기 그림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가 한인 단체들 앞에서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Of course, we had to be empathetic to the Korean community. So for us, it really was about ensuring that we had not offended anybody. How do we make this right? LA 통합교육부가 겨울방학 동안 우길기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잘못했다라는 것 인정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 공식적으로. LA 통합교육부 측은 벽화 철거와 새로 그려질 벽화 등에 들어갈 예산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move forward regardless. I think that our students are resilient. We need to remove it and we need to move forward as soon as possible. 우길기 벽화 철거는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친 결과입니다. 첫째로 우리 한인들이 뭉쳐서 한인들이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무척 그거는 기대의 긍정적인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랑 함께해서 그것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그 어울릴 수 있는 주제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그쪽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왔던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우길기 벽화. 로버트 케네디 스쿨 체육관 벽에 그려진 우길기 벽화는 3주 안에 삭제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한인들과 상의해 앞으로 그려질 벽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